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경 예산안. 당장 이번 5월부터 전 국민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긴급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처럼 꼭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받게 되고요. 일반 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식이죠. 물론 지역사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요. 셋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받는데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에 가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등 긴급지원 가구는 좀 더 빨리 지급되는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하고 지급받는 거 모두 세대주가 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오브제처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안에 신청해서 세 달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용 지역과 업종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인 만큼 사는 곳의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고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네 슈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당연히 쓸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의 경우라도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되는데요.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되어 실업자를 지원하는 곳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난 이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그럼 저는 못 받나요? 이런 분들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최대 20%까지 액수가 깎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에서 5월 4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조 2천억 원인데요.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 경기도에 가봤습니다. 장볼 때는 좋죠.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매출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최소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재난카드를 많이들 쓰시고 명절 같아요. 대목 보는 것 같이. 평일 낮이었는데도 손님이 많고 활기 있어 보이죠.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들의 56%가 지난달에 비해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확정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특정 지자체만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효과도 클 걸로 기대된다는데요. 모두가 힘든 요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